이영우 14회. 명석이 위암 수술 통화를 한다. 입맛이 없다는 명석에게 행복국수 사장을 찾아서 고기국수를 먹이려 한다. 민우의 동참에 수연은 왜 딴지를 안 꺼냐며 묻는다. 둘의 애정 기류가 싹 트는 것 같다. 결국 수연과 민우가 한조가 되어 행복국수 사장을 찾으러 간다. 영우와 준호는 행운국수를 찾아 행복국수 사장님에 대해 물어보지만 경쟁 상대였던 터라 답변을 안 해준다. 준호가 주방장의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행복국수 사장에게 기술을 배운 주방장은 행운국수의 스카우트였다고 한다. 행복국수는 SNS 마케팅에 실패해 문 닫았다고 한다. 행복국수 앞에 쌓인 우편물 주소를 기억한 영우가 산수요양원을 찾아 행복국수 사장의 행방을 묻는다. 산수요양원에는 행복국수 사장의 어머니가 치매로 있었다. 명석은 행복국수 사장을 찾는 일은 그만두고 황기사 사건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사찰환경 파괴 때문에 도로 건설에 반대했다는 주지사님. 관람료를 받으면 사람이 덜 와서 자연과 문화재가 덜 파괴된다는 주지스님의 의견. 영우는 해마다 관람료 10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냐며 내역을 공개하라 말한다. 하지만 스님은 떳떳하다며 공개를 거부한다. 명석의 병실에 이혼한 전처가 와있다. 영우와 일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명석이 일중독자라며 실망한다. 명석과 이혼한 이유가 같이 있어도 항상 외로움을 느낀 것이 이유라고 영우에게 말한다. 영우는 아빠와 통화하며 준호는 자기에게 평생 잘해줄 사람이지만 자기가 준호를 외롭게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돌고래를 찾으러 바다로 나왔다. 이때 영우가 우리 사귀지 말자고 말한다. 이유를 묻는 준호가 혹시 돌고래를 못 찾아서 그런 거냐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지스님의 말을 인용한다. 영우는 문화재 관람이 아닌 본질인 도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챈다. 명석과 상의해야 한다며 가려하자 준호가 우린 말도 안 끝났다며 크게 화를 낸다. 사귀지 말자며 떠나는 영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준호. 이때 돌고래가 솟아오른다. 승소했다고 자신하는 황지사 측. 하지만 영우의 기장의 카드가 남아있다. 공공의 도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영우의 변론으로 원고 승소가 유력해지지만 준호는 우울하다. 민우가 준호를 위로해주려 수연과 술자리를 갖는다. 민우는 준호가 출장 중에 영우를 누나집에 데려간 것이 큰 부담이 됐을 거라 얘기해준다. 민우의 따뜻한 모습에 수연은 웬일이냐며 반응한다. 그리고 술잔에 벌레가 빠진 것을 본 민우가 술잔을 바꿔주자 수연은 감동한다. 준호와 헤어진 영우를 위로해준다며 친구와 털보사자는 노래방에 왔다. 취한 준호를 방에 눕힌 민우에게 수연이 얘기 좀 하자며 발코니로 나간다. 수연은 민우가 갑자기 변했다며 이유를 묻는다. 민우는 제주도니까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혹시 자기를 좋아하냐고 묻는다. 수연이 답변을 못하고 망설이자 민우도 당황한다. 밑에서 둘의 모습을 본 친구 동그라미가 민우에게 차였다며 다시 이별 노래 부르러 노래방에 간다. 제주도를 떠나는 날 명석은 이혼한 전처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려다 못하고 보냈다며 준호에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수연과 민우는 어색한 분위기다. 관람료를 받던 황지사 매표소가 무료로 바뀌었다. 떠나기 전 황지사를 찾은 한바다 측 변호사들. 명석은 주지스님에게 정부가 황지사의 자력 운영 기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말한다. 주지스님은 고맙다며 절밥을 같이 먹자고 말한다. 위암 3기인 명석의 몸을 걱정하는 주지스님. 수술을 앞둔 명석은 스님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 절밥으로 국수가 나왔다. 스님이 황기사 국수 자랑이 이어진다. 국수 맛을 본 명석이 오래전 행복국수의 맛과 비슷하다고 하자
영우가 이곳에 행복국수 사장님이 있다는 것 같다며 찾아보자고 한다. 영우의 예상대로 주방장인 공양주가 바로 행복국수 사장님이었다. 절에서 고기국수를 만들 수도 없다는 말에 변호사들이 행운국수와의 법정 소송을 돕겠다고 나선다. 어머니가 전수해준 비법도 못 지키고 가게도 망했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다시 가게를 열고 고기국수를 대접하는 행복국수 사장. 다들 맛있다며 칭찬이 이어진다. 모처럼 명석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비행기 안에선 인물들 간 묘한 기류가 있다. 새 커플 탄생을 예고한 수영과 민우, 헤어지기로 한 영우와 준호. 한선영 대표가 태수미의 인사청문회 준비 뉴스를 보고 있다. 정의일보 기자를 부른 한선영. 태수미의 혼외자 딸로 기자는 우영우를 얘기한다. 한선영은 영우가 맞다며 청문회 때 공개하라고 말한다.